그 다음 볼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습니까? 전류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 전류의 측정까지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전류의 관계 둘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전류라는 건 뭐야? 그치, 전하의 흐름이야. 전하의 흐름이면 그럼 전하라는 건 이 전기의 운반체의 역할을 하는 게 전하예요. 얘가 움직여다니면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근데 얘는 그냥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전하라는 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없죠. 어떻게 해야 움직이겠어? 내가 그냥 가만히 서서, 우리 물체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죠. 밀어줄 계산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밀어주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우리가 혈액을 위해서는 밀어주는 게 동력이 누구였어? 밀어주는 동력. 혈압. 누가 만들어? 심장이 만들었잖아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줬죠. 그러면 이것도 전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게 뭐냐? 바로 전압이에요.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압력이잖아. 압력이죠, 압력. 아니, 세면 그럼 힘이 세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의 매개가 되는 게 바로 전압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전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비유로 들어보자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수로 물의 흐름, 물의 흐름이라는 게 있을 때 물의 흐름을 예로 들자면 물의 흐름과 그 다음에 전기의 흐름, 물의 흐름과 전기의 흐름을 비교를 해서 나타내 보자면, 자, 물에 그러면 뭐에 흐르게 되지? 중에 물을 흐르게 되죠. 물이 흐를 때 우리가 이제 수로에서 물을 흐르게 해주는 매개체, 예를 들어 모터, 뭐 전기 모터, 모터라고 한다면 여기에 비견되는 전기 흐름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 뭐가 흐를 수 있도록 해줘요? 전지가 이걸 흐르게 해주죠. 전지, 전지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모터가 밀어주는 힘, 이게 이제 수압이 되는 거고, 전지에서 밀어주는 힘,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전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압을, 모터가 수압을 만들면 전기에서는 전압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때 물의 흐름은 뭐가 되는 거야? 물의 흐름, 물이 흐르는 거, 전기의 흐름으로 쓰자면 전류가 되는 거겠지. 물의 흐름이 이제 전류가 되는 거겠죠. 그럴 때 물에서 이제 예를 들어 물레방울을 돌린다. 물레방울을 돌린다. 그럼 전기에서는 뭘 하는 거야? 가전제품 돌린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로. 여기는 뭐가 되겠어? 들려드리는 도선이 되겠죠. 그 다음 뭐 여기서 이제 수문. 물이 흐르는 걸 막는 역할. 뭐가 돼요? 스위치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야. 펌프가 있는데 펌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연결이 돼서 흘려줘. 펌프가 두 개가 연결돼, 흘려줘.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힘이 세겠어? 한 개만 연결되는 게 힘이 세겠어? 두 개가 연결되는 게 힘이 세겠죠. 한 개짜리고요. 근데 펌프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뭔 차이가 있겠어?
물의 양을 생각을 해봐요. 물의 양을 이렇게 한 개가 있을 때 한 개가 이렇게 흘려주는 물의 양이랑 이렇게 두 개가 같이 흘려주는 물의 양이 어느 게 물의 양이 많아? 물의 양은 두 개가 훨씬 많이 흐르죠. 근데 저장되어 있는 물의 양을 보자면 이만큼이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만큼이 저장이 되어 있어. 각각 여기는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야. 자, 이때 얘가 물의 양, 흐르는 물의 양, 나가는 물의 양은 어디가 제일 많아? 여기는 동시에 두 개가 많으니까 물의 양은 여기 제일 많죠. 여기가 물의 양이 2라고 한다면 여기는 물의 양이 각각 얼마야? 1, 1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총 물의 양, 여기는 동시에 두 개가 가기 때문에 지속시간은 어때요? 이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물의 양, 물의 양과 지속시간을 놓고 보자면 물의 양이 아까 2였죠? 근데 지속시간을 놓고 보자면 여기는 얘랑 얘랑 지속시간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가 없겠죠? 둘 다 지속시간 1, 2인 거야. 근데 여기는 여기 있던 게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여기 있는 게 흘려보내면 되잖아. 여기가 빠지면 여기 또 공급이 되죠. 지속시간 얼마야? 두 배가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전지 한 개짜리라고 한다면 여기는 각각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전지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전지 두 개를 어떻게 연결했을까? 두 개에서 동시에 물이 빠져나오죠. 어떤 걸까요 이거는? 직렬. 직렬 연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전지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야? 어떻게 연결했을까요? 여기는 병렬로 연결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아니지.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잖아. 응? 그러면 거꾸로 했네?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지금 그거지? 수학인 거지? 미안해요. 다시 설명을 하겠어요. 그걸 생각해보네. 어차피 길은 어때? 길은 한 갈래잖아? 길은 한 갈래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아무래도 높은 데서 물이 흐르니까 어때? 물이 더 빠르게 흐를 거 아니야? 한 개에 비해서. 여기는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만나서 흐르잖아. 부딪히면서 어차피 한 길로 가는 거야. 물의 양은 어때? 물의 양은 여기가 동일하지. 1이야. 여기도 똑같이 한 개가 흘러.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내려오니까 물의 양 두 배가 되는 거지. 근데 지속시간을 보자면 여기는 물탱크가 두 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속시간은 2인 대방에 1,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지 한 개를 연결을 한 거라면 여기는 전지 두 개를 뭘로 연결했다? 전지 두 개를 뭘로 연결한 거예요? 이거는 병렬로 연결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전지 두 개를 뭘로 연결한 거다? 직렬로 연결한 거다라는 차이지. 직렬이냐 병렬이냐 차이인데 왜 근데 우리는 자 직렬 연결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직렬 연결할 때는 어떤 거야? 전지를 직렬 연결한다라고 하는 건 뭐야?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합니다. 쭉 늘릴수록. 자, 전지의 수가 늘어난 만큼 전압은 어떻게 돼요? 커지겠지.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역시나 커지게 됩니다. 근데 병렬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병렬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쭉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전지 수가 늘어날 때 이제 어차피 양쪽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도 일로 흐르겠죠? 전류가. 아니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럴 때 어차피 가는 길은 하나야. 그럼 아무리 여기서 많이 흐르더라도 어때? 흐르는 양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전지수가 늘어나더라도 전압은 차이가 있어 없어? 전압은 동일하고 그에 따라 전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대신 얘는 어때? 지속 시간은 전지수가 늘 만큼 늘어나겠지. 여기는 지속 시간 어때요? 동일한 거지. 전지 한 개와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게 직렬 연결과 광렬 연결의 차이다. 직렬 연결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전지 수에 따라서 전지 수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비례하여 늘어난다라는 거. 병렬 연결은 자 전지 수가 늘어나더라도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가더라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이거를 뭘로 바꿔도 전압으로 바꿔도 똑같겠지. 그렇죠? 어차피 전류나 전압은 같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걸 좀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렬일 때는 더해진 개수만큼 계속 전압이 늘어나야 되고 병렬은 같은 라인에 있으면 어차피 하나 전지 한 개의 전압이 똑같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몇 개 연결됐어? 세 개 연결됐습니다. 자, 전지 하나를 1.5V라고 해볼게. 그럼 이건 총 얼마 흐르는 거야? 4.5V가 흐르는 거예요. 전장은 이제 5V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는 얼마 흐를까? 1.5V의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병렬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가 직렬 연결이 되어 있다. 이때는 얼마일까요? 이때는 3.0V가 된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병렬 연결된 건 한 개 취급해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전류와 자 전압이 세일수록 전류 어떻게 됐어? 전류는 어떻게 된다? 선생님 둘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걸 우리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전압이라고 하는 건 뭘로 측정해? 그치 뭘로 측정한다? 전압계로 측정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압계도 어떻게 생겨 있겠어? 전류계와 마찬가지로 생겨 있겠죠. 이렇게 직렬 A가 아니죠. 전압은 V로 표시해요. 전압은 V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눈금이 있고 여기 0.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한자 있고 마이너스 한자 세 개 있는 거야. 자, 전압계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전류계랑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전압계에서 쓰는 방법이 있겠지. 기본적으로 전류계는 어떻게? 작은 한자, 큰 한자, 큰 한자부터 창체 연결을 한다. 그리고 플러스는 플러스 한자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한다라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전압계는 특징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얘는 직접 연결 가능합니다. 아까 전류계는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전지에 직접 붙이면 안 돼. 저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 근데 전압은 굳이 저항 없어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압계는 어떻게 활용되냐? 얘는 병렬 연결을 씁니다. 병렬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도선마다 저항에 따라 걸리는 전압이 달라져요. 그래서 병렬로 반드시 연결해서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정확한 전압을 측정하니까 힘이 듭니다. 알겠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특성이 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는 어디에? 플러스 한자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한자에 연결을 해줘야 하더라. 그리고 네 번째 어떤 특성 있어? 어떤 특성 있어? 전류계랑 동일한 특성 뭐 있다고 그랬어요? 잘 모를 때 임의의 임의의 전지에 뭐부터?
큰 단자부터 연결을 해준다.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전압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다. 직류 교류는 교류에 연결한다는 동일한 특성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압과 전류의 관계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저항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보겠어. 저항. 저항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지. 저항이라는 건 뭐냐. 저항은 이런 거. 우리 이제 도사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흰색으로 그렸습니다. 도사를 그려보면, 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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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자, 이 플러스는 다 뭐야? 다 원자죠, 원자. 원자들 사이에 누가 움직여? 자유자들이 움직이잖아. 흐르는 방향을 보니까 이쪽은 어디야?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 그리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얘네가 그냥 갈까? 가면서 어디랑 부딪히겠어? 꽝꽝 부딪히지, 원자에. 잘 부딪힐 거 아니야. 원자에게 촘촘할수록 부딪힌 양이 많아요, 저거랑. 많겠죠. 네, 그런 거지. 이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 전류의. 그 다음에, 방해하는 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저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전류와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의 관계인데, 자 생각해봐. 저항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방향 힘이거든요. 내가 살살 밀면 세게 붙여, 천천히 붙여. 세게. 천천히 밀면. 근데 세게 밀면. 세게. 세게 붙이죠. 근데 그럼 이 미는 힘은 뭐라고 그랬어? 전압이죠. 전류가 흐르는데, 전압이 세지면 전류가 세게 흐르는데, 세게 밀린단 말이야. 근데 어디에 부딪혀? 어디에 부딪혀? 그럼 저항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겠죠. 즉, 전압과 저항은 그럼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정리를 했어. 정리했는데, 그 전에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면, 얘는 이제 쓰는 기호들이 있어요, 기호. 약자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 힘의 약자는 뭐야? 힘을 표현하는 기호. F죠, F. 거리의 약자는 뭐야? S죠. 질량의 약자는 M이죠. 그러면 이제 전압도 기호가 있는데, 전압 기호가 뭐냐면 V. 전류는 I. 저항은 R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그럼 단위. 단위는 그럼 뭘 쓰느냐? 전류의 단위가 우리 아까 뭐였죠? 암페어 단위 썼어요. 그 다음에 전압의 단위는 우리가 볼트 씁니다. 볼트. 220볼트잖아요? 이 볼트 단위 써요. 저항은 뭘 쓰느냐? 옴이라는 단위 써요. 옴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밝혀내기 때문에 옴이라는 단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봐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느냐?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였어? 비례 관계죠. 그 다음에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였어? 비례 관계죠. 전류와 저항. 여기 쓰면 안 되지. 저항분의 1에 비례하거라 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세 개를 묶으면 어떻게 되냐. 봐봐. 전압이 있을 때 누구는 비례? 전류는 비례하죠. 저항은? 비례하죠. 저항 비례해. 전압은 또 뭐에? 저항에 비례해. 그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는 이 관계가 성립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뭘로 전류로 정의를 해보자 하는 거야. 아, 전류 정의하기 전에 R로 정의를 한번 해보자. 저항으로 정의를 해보면 저항은 뭐에는 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류에는 뭐에? 반비례니까 이렇게 정의해볼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정의해볼 수 있잖아. 이 관계 성립을 하죠. 따라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의 식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R은 I분의 V라고 하는 이런 식을 하나 도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옴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옴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밝혀냈죠. 옴의 법칙. 이 식을 이용해서 정리해보자면 몇 가지 식을 우리가 도출해볼 수 있는데 R은 I분의 V니까 V로 정리하면 V가 얼마야? V는 R, I. I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어? R분의 V를 정리할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하나 알 수 있냐?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을 정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한 관계가 책 30페이지 나와 있는 이 관계고요. 자, 이 옴의 법칙에 의해서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 관계 성립이 되는데 자, 1옴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 1옴이라고 하는 1볼트 전압을 걸었을 때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거를 1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넣어보면 1볼트 1암페어니까 저항도 1이어야 되잖아. 이 관계가 성립을 하잖아. 여기서 얘기하는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크기가 얼마냐? 1볼트라고 하는 건 얼마냐? 이라는 예를 들어서 1줄에 일을 할 때 그거를 1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1줄에 일을 행하는 건 1볼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관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다 정리해 볼 수가 있는지 여기 밑에 있는 세 가지 그래프는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하나 그려볼까요? 네, 그려보자면 이런 거죠. 전압과 전류관계. 전압과 전류관계. 어떤 그래프야? V. V. I. 어떻게 돼요? 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전압과 저항관계. V. I. 하면 어떻게 돼? 이것도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전류와 저항 관계죠. I, R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구나. R이랑 I 바꿔도 상관없잖아. V랑 R 바꿔도 상관없고 I랑 V 바꿔도 상관없고 됐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저항이 연결이 되었을 때 전류와 전압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를 살펴봐야죠. 합성 저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너무 오늘 수업 빠르네. 너무 후쿠 나가나? 그런 느낌이 좀 드나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뭔데 막 할 수 있대. 내가 막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않니? 미안한데 뭐 어쩌겠어. 어려우면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면 되는 거죠. 그치? 내 생각에 오늘 좀 진호 빠르게 한 것 같아. 내일 누구냐? 가을이 오면 조금 천천히 해줘야지. 쉬는 시간 없이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빨리 하고 쉬는 게 나을까? 빨리 하고 그치? 빨리 하고 쉬는 게 낫겠지? 가능 대비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저항의 연결에 대해서 저항의 연결이야. 자, 일단 우리가 전하량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연결됐는데, 자, 저항이 있을 때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저항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한다고 했어? 전류를 방해하는 힘이라고 했어요. 전류를 방해하는 힘이라고 해서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길을 가.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는데, 자, 첫 번째 길. 여기는 좁은 길이야. 나그네가 길을 가. 여긴 넓은 길. 자,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 근데 여기는 방해물들이 있어. 장애물이 있다고 해봐요. 장애물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 그러면 좁은 길을 지날 때가 힘들겠어? 아니면 넓은 길을 지날 때가 힘들겠어? 넓은 길이 더 힘들겠죠. 아니, 좁은 길이 더 힘들겠죠. 왜 좁은 길이 더 힘든 거야? 길 갈 때? 왜 더 힘이 들까요? 좁으니까 방해물 사이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그만큼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겠지. 대신 넓은 건 어때? 많은 사람들이 동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좁으면 사람들이 밀리다 보니까 부딪히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어때? 길이 넓으니까 그만큼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겠지. 그럼 저항이라고 하는 전류 방해물이 되면 지나가는 사람을 방해를 많이 할수록 저항이 센 거야? 저항이 약한 거야? 저항이 센 거지. 그럼 좁은 길이 저항이 세겠습니까? 즉 저항의 굵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저항의 굵기라고 하죠. 저항의 표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표면적. 저항의 표면적에 대한 얘기인데, 표면적이 어떻게 되냐? 표면적이 증가하면 저항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약해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엔 어떤 길이냐? 똑같이 넓이를 가진 길인데, 똑같은 이런 넓이를 가진 길, 표면적이 같아요. 근데 여기는 길이 길어. 여기는 긴 길이고 여기 짧은 길이야. 어디가 더 가기 쉽겠어? 짧은 데가 훨씬 쉽겠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 간단한 거죠. 왜? 여기는 힘든 길을 오랫동안 걸어야 된다. 가벼우면 지치겠지. 근데 여기는 지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건 뭐가 관계되는 거야? 저항이 길이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길이가 증가하게 되면 저항은 어떻게 된다? 저항은 약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약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관계를 우린 볼 수 있어. 저항 크기. 저항 크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뭐에는 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되, 뭐에는? 표면적에는 뭐한다?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길이가 두 배 증가하면 저항도 두 배 세지는 거고, 표면적이 두 배 증가하면 저항은 2분의 1 줄어드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 관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래프 나와 있잖아요? 그래프. 길이는 우리가 뭘로 표현하고 있어? L로 표현하죠. 길이 L. 그 다음에 단면적은 S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 R 이라고 하면 뭘로? L. 길이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 길이 영어 뭐라 그래요? 그 렌지였나? 몰라 기억 안 나. 이거 아니네. 스퀘어 면적. 스퀘어 면적. 부피는 큐브로. 3제곱센티미터 큐브라고 하잖아. 큐브 정육 면적. 기본 단위잖아. 이거요. L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알겠어요? 왜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항이 연결될 때.
아까 전지도 어떻게 연결했어? 직렬 연결이 있었고 병렬 연결이 있었죠. 그럼 저항구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지.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볼 거는 저항의 직렬 연결입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 그럼 저항을 직렬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거야.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이 있어요. 하나는 2옴이고 하나는 3옴입니다. 그럼 이때 저항의 총 크기는 얼마겠냐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동하는 건 누구야? 그래, 전하가 이동을 합니다. 전하. 플러스 하나든 마이너스 하나든 전하가 이동을 할 텐데 이동할 때 보니까 2옴의 방해를 또 받았어. 그럼 또 지나가서 누구의 방해? 3옴의 방해를 받지. 2옴이랑 3옴 각각 받을 때랑 두 개 동시에 받을 때 어느 게 힘들까? 동시에 받을 때 힘들겠죠. 그래서 합성저항,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걸 R1, R2라고 할 때 합성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R1과 R2를 더한 것과 같겠죠. 그치? 저항의 직렬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뭐와 같은 거야?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길이가 늘어난 거랑 같은 거지.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두 개를 더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저항의 병렬 연결입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냐?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자, 두 개의 저항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놨어. 이게 R1, R2라고 하면 이때가 합성저항 R을 구해야 돼. 이때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지. 근데 병렬 연결을 하면 사람들이 길 하나로 오다가 어떻게 돼? 길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가죠. 전화가 이동을 한단 말이야. 이게 들어오면 각각 이제 들어올 때 사람들이 하나 있을 때보다 길이 어때? 아까는 그러니까 각각 연결될 때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 와야 돼. 그러면 길이 넓어 좁아. 좁은 길이 나타나는 거지, 저항이라고 하는 건. 응? 방해받는 길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어때? 이렇게 오던 전류가 나눠져서 흘러들어가. 나눠져서 흘러들어가면 방해받는 양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각각 나눠져.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명이서 걸었던 길을 5명 걷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5명이서 길을 걷는 거야. 아까 처음 10명이서 걷는 거라 어디가 더 쉽겠어? 5명. 여기 마찬가지로 5명이 걷는 게 쉽겠죠. 따라서 저항의 총 크기는 늘어났을까 줄어들었을까? 줄어들었다. 그럼 이때 합성저항 어떻게 구한다? 뭐와 같은 거야? 표면적이 넓어진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이해돼? 일단 어떻게 구하느냐? 합성저항은 어떻게 구해졌어? 반비례 관계였잖아. 저항 어떻게 해줘야 돼? 반비례 관계 해줘야지.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직렬과 병렬로 가끔 나와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직렬 병렬이 같이 되어 있으면? 직렬이 같이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자, R1. R2, R3 있어. 합성저항 R은 어떻게 구할까? R1 더하기 R2 더하기 R2 더하기 R3 분의 R2 더하기 R3 분의 이거? 네, R1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뭐부터? 병렬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병렬 계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직렬이랑 더해주면 합성저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성저항 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R1 더하기 얼마 주면 돼? 자, 이거야 이거. R1이잖아. 합성저항이 R1이죠. 그럼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요가 여기 합성저항의 값은 얼마야? 이거 주는 거야. R1과 R2
R 왕수.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자, 여기 들어가는 값은 뭐야? R분의 2, 그러니까 이게 R분의 2인데, R분의 2. 그럼 어떻게 돼? 역수 취해줘야 되잖아. 역수 취하지 말고. 이거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니까 정량 어떻게 돼요? 어려운 식 하나 써주지. 어떻게 돼요? R1, R2분의 R1 플러스 R2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역수 취해줘야 되지. 어떻게 정해볼 수 있어? R1, 그러니까 R2 플러스 R3분의 R2, R3,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는 있겠죠. 군식을 쓰자면. 군식을 쓰자면 이거. 이해돼? 갑자기 수학을 해서 당황스러운가요? 요 파트는 수학 잘해야 돼. 계산 잘해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저항을 왜 우리가 이렇게 찢고 뽑고 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정리.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야. 계산을 하려고. 자, 이제 실제적으로 뭘 할 거냐면, 뭘 할 거냐, 뒤에 넘어오겠습니다. 여기 저항 병렬 연결해서 이제 식 남아있는 거 보이죠? 식 남아있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는 실제 회로에서의 전류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현재 시간 30분. 열심히 달려야 돼. 기다렸어. 열심히 달려야 돼. 네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좀 되지만 일단 합시다. 우리 두 번째 타임 언제 시작했지? 시공식 봤어요? 못 봤어요? 한 시간 채워버리면 얘가 중간에 꺼질 수가 있거든. 날아가기 전에. 날아가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지.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좀 그지 같은데 이해하세요. 지금 현재 여기 한 5V의 전압이 걸려 있고요. 5V 전압이 각각 저항을 살펴보면 얘가 1Ω, 얘가 1Ω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구하고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이때 이 회로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세기. 절대 세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궁금한 거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I1, I2라고 해볼게요. 아니, 여기를 각각,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해볼게. 두 번째 궁금한 건 A, B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걸 이제 구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그럼 전류의 세기를 구해야 되니까 어떤 식을 이용을 해야 돼? R은 전류 세기 이용하려고 I는 R분의 V 하면 되겠죠. 요 식을 풀면 되겠죠. 그럼 풀어봅시다. 자, 지금 R은 얼마야? 2. R은 2죠. 전압은 얼마야? 5니까 결국 전류의 세기는 얼마다? 2.5A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죠. 여기가 나오는 건 1분의 1 플러스 1분의 1 하면 되니까, 그쵸? 그럼 얼마 나와? 얼마 나와?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 하면 얼마 나와? 2 나오지. 2 나오지. 근데 2라는 건 어떤 거지? R분의 1이잖아. R분의 1 2야. R은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그럼 얼마야? 10A는 알겠어? 걸린 전압과 더 센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아, 그럼 전류 세기는 10A구나. 그럴 때 AB에 걸린 전압과 전류의 크기인데 양쪽에 지금 흐르는 전류는 각각 얼마예요? 그러면 전압이 같... 아니, 저항이 같죠? 각각 얼마씩 흘러?
5A, 5A 흐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 각각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겠느냐라는 거지. 전압 어떻게 해요? V네. R, I로 구하는 거지. 그럼 V는 R, I니까 V는 얼마야? 몰라. R은 1. 틀리는 5죠. 아, 여기는 5V가 걸려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5V가 걸려있는 거지. 봤더니 뭐랑 같아? 똑같죠. 아까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 왜 그래? 병렬로 연결해야 뭐랑 똑같아? 전압의 크기가 같은 거지. 아, 병렬 연결하면 뭐 같다? 자, 저항의 병렬 연결.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뭐가 같다? 전압이 동일하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전류는 같아 달라. 5A에 5A로 있으니까 총전압은 10A에 비해서 부족한 양이죠. 그래서 전류계는 뭘로 쓰지 마라. 병렬로 쓰지 마라. 총 전류를 알고 싶은 각각의 그런 거 알려면 써도 돼. 근데 전체적으로 알려면 반드시 직렬 연결해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어떤 게 있느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건 어떻게 연결했냐면 이런 식으로 연결했다고 합시다. 이때도 2라운, 2롬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얼마? 5V가 걸려있다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구해볼게요. 1번, 전류의 세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A, 여기 B라고 해볼게요. A, B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는 각각 얼마겠느냐? 라는 거지. 현재 구해봐야죠. 이것도 뭘로 구해? I는 R분의 V로 구하면 되는데 R이 지금 얼마야? 2옴, 2옴 있으면 더해주면 되죠? 합해서 얼마야? 2옴이죠? 전압은 얼마예요? 5V입니다. 따라서 아, 2.5A가 흐르는구나. 그러면 전압 법칙에 의해서 각각 흐르는 게 2.5A. 여기도 2.5A 흐르는 걸 알 수 있어. 아, 그러면 A에 걸리는 전류는 알았네. 그럼 전압만 알면 되죠? 그럼 각각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가고, 여기도 뭐. 뭘로 구해야 돼? V네? 뭘로? R, I로 구하면 되잖아. 그럼 봤더니 2.5A니까 1.5 들어가고, 저항 1이니까 얼마야? 여기. 2.5V. 여기도 얼마예요? 2.5V인가 할 수 있죠. 봤더니 전압을 다 더한 게 뭐란 것 같아? 총 전압이랑 똑같죠. 아까 전압계는 왜 병렬 연결해야 돼?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달라져 버리지. 거기에 반해 전류계는 어때요? 흐르는 전류가 직렬 연결일 때 똑같잖아. 전압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이때는 뭘 알 수 있느냐? 저항의 직렬 연결 때는, 저항의 직렬 연결을 할 때는 뭐가 같다? 전류가 동일하다. 아까는 전압이 동일했기 때문에 전류가 동일한 거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만약에 여기에다가 저항을 하나 더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론자를 하나 더 넣게 돼요. 합성 저항이 얼마야? 3분의 1이 되어버리지. 3분의 1분의 5니까 얼마야? 15A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저항이 늘면 늘수록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흐르는 전류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우리 가정용 전류는 뭐 쓰지? 220V로 전격 전압이 걸려있어요. 그러면 가정용 전류는 직렬로 되어 있을까? 병렬로 되어 있을까? 병렬되어 있어야 전압을 통일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콘센트를 꼽으면 어떻게 될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거야.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에너지가 많이 가니까 뭐도 많이 발생하겠어? 열도 많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화재 인원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문어발식 연결하지 말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흐르는 전류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불나기 쉽거든. 먼지 같은 거에서 스파크가 팍 튀어버리면 바로 불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하나 고장 나더라도 다른 게 이제 그대로 전압 유지가 되잖아. 병렬로 연결을 해주는 거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밑에 보면은 개념 체크 부분들 있잖아요. 오늘 배운 내용들 개념 체크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30페이지, 33페이지 이렇게 있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렵지 않지? 네. 내가 너무 몰아서 왔나? 그런가요? 원래 이제 오토나 다른 책에서는 이게 이제 파트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전류, 전압, 저항 이렇게 묶어서 오해 없이 하나 정리한 게 있고 저항에 합성해가지고 파트가 하나 또 있는데 그냥 한 번에 했어. 우리는 똑똑하니까. 내가 과대평가합니다.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 응.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나갔어요? 2단. 2단 나왔어요, 지금? 화, 변화? 아니, 거기. 태양계? 네. 뭐? 아, 지구? 7단, 달? 7단. 7단어라고 있다고? 태양? 아니, 우주를? 2학년 거. 아, 미안. 우리 지금 2학기지? 아, 지금 여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어, 미안해. 내가 착각을 했어. 나 지금, 당일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으니까 천천히 가면 괜찮은데. 아, 어려운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방학 때 정리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미안해. 2학기 것도 아직 완전하지가 않는데 지금. 그럼 신경계 하고 있는 거야? 네, 신경계 정리. 거의 6단원이잖아. 1반이지? 미안해. 앞으로는 좀 천천히 씹어가면서 할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아이야!